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에서 아직 주둔 중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주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키이우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재편성과 재보급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벨라루스에서 계속 러시아군을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의 북부에 계속 잡아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바스 전선에 병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게끔 하는 일종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도 바보가 아니라 예비 전력을 키이우에 두고 정규군을 돈바스에 보내는 선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예비군 규모는 100만 명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전투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철수를 완료했지만 일부 고립된 러시아군도 확인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소탕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주력이 철수할 수 있도록 포병의 포격과 지뢰를 설치 중에 있고 질서 정연하게 후퇴했다고 합니다. 키이우 서안 지역에서는 철수가 완료되었고 동안 지역에서도 철수가 진행 중입니다. 체르니우 주변에서 철수가 시작되었고 동쪽 브로바리에서도 완전히 철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낙오된 병력들도 일부 있어서 그들에 대한 소탕 작전이 끝날 때까지 키이우에는 상당수의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노토프와 수미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계속 주둔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후술하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을 이곳에 잡아두어 돈바스 전선에 집중을 못 시키기 위함입니다.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부 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즘입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작전이 관측되진 않았습니다. 하르키우의 포격을 가하고는 있지만 강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인근에서 러시아 제59 전차연대와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제59 전차연대가 80%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즘 지역에서도 공세 종말점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러시아군은 진격보다는 철수하는 러시아군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키이우 전선에서 러시아 영내로 철수 중입니다. 이들이 포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집중시켜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철수 작전을 너무 잘하고 있는 러시아군이기에 그리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입니다. 이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비진에를 낀 방어선을 두고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반군 간의 교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방어선이 상당히 견고해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격퇴가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을 장악한 상태인데요. 이곳은 키이우 전선과는 다르게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본 지역입니다.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현재의 전선처럼 유지가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건 마음대로 가능하지만 전쟁을 멈추는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휴전안을 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돈바스 지역 탈환을 목표로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돈바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북부 전선에서 철수시킨 러시아군과 예비병력들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들 중 일부가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 개 대대가 전투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1 분리공수여단에서는 25명의 병사들이 과도한 손실을 이유로 전투 재진입 명령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급 계급에서도 전투 거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재 통신이 차단되어서 거의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군은 도시를 최종 점령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점령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에는 건물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곳에 숨어서 시가전을 수행하면 며칠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구역이 러시아군에게 넘어간 상황이라 사실상 마리우폴이 함락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얼마나 더 저항을 하고 피해를 내주는지가 관건이죠.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남쪽 축선에서 대안적인 공세 작전을 펼쳤습니다. 현재 이곳 헤르손 교외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올렉산드르 부카를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전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전투 중이며 이곳을 탈환해야지 헤르손으로 들어가는데 한창 수월해집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